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송정의 전냉면이고요. 지금 제가 이 밤중에 제가 또 저 대변 쪽에 와봤습니다. 대변 쪽에 왔는데요. 지금 안에 칼치를 또 얼마나 사람들 잡아내는가 여러분들께 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주차 공간 했고요. 지금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주차할 자리가 없고 우리도 자리를 간시 잡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화면을 좀 돌리고 이제 차에 내려서 제가 안쪽편에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돌아다니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낚싯대 안 가져왔습니다. 안 가져오고 그래 지금 안쪽편에 한번 들어가는 걸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돌려볼게요. 자, 화면은 이제 돌리거든요. 자, 돌리고 저도 랜턴 브라시를 좀 챙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랜턴 밝으면 좋다. 긁기가 정거롭네. 여러분들, 제가 브라시를 좀 긁겠습니다. 잘 풀어보세요. 여기 조금 올려야 된다. 잠시만. 여기 조금 좀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기 아니다. 뒤에. 와, 다 매장난. 한번 봐물러. 자. 그렇지. 자, 여러분들 제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내려가서. 여러분 좀 깜깜하지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 건 안 켜도 되겠는데? 내 건 안 켜도 되겠는데? 아유, 이 뭐? 다시 가방을 내빼고 갔네. 카드 캐스를 내빼고 갔네. 와, 또 위에서도 했는가 봐. 어? 위에서도 하고 나오는가 봐. 캐드라. 어? 캐드라. 어, 캐드라. 예. 캐드라 포트. 어. 어, 어, 가만있어 봐. 어, 니가 한번 돌려봐라. 절로. 아, 별로네, 이거는. 내 있어요, 응, 응. 그러니까 헛방이가. 응, 헛방이. 약도 갈아주었을 때, 되는데. 약도 안 갈아주고. 자, 지금은 이렇게,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인트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을 보시게 되면, 건물을 여기 지금 파란이 끝났죠?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자, 여기에서 지금 얼마 안 되지? 여기에서부터 포인트가 선택이 됩니다. 자, 안쪽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들 많네. 방송하네. 방송하네.
사람들만 많고, 저기는 아까 방송하는 데는 사람도 굉장히 많는데. 사람들 많지? 아이고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갈치 잡을 때는 꽁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배터리 쫓겨는 것 같고 하는데. 나는 오토바이 배터리인데. 저기도 방송하고 있어. 아까 전에 그게 방송하고 있어. 방송 지금 두 군데. 유튜브 방송 두 군데. 그만큼 대변이 핫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대변에는 세연이 이거 한번 비춰주라. 여기 밝은 걸 한번 비춰주라. 예. 문을 꿀켜고 해. 빨리 집에 가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유튜브 방송 팀이 지금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저까지 저는 녹화방이지만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보등을 사용을 하는 데는 괜찮는데, 이렇게 지보등을 사용 안 하는 자리는 지금 굉장히 끔끔하지, 여러분들. 오늘 지보등이 많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보등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제가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한 군데는 파란 지보등 켜놔놓고요. 아, 또 여기는 지보등이 좀 빨리. 백색 지보등. 백색 지보등 하고 파란 거 하고 내가 녹색 지보등 하고 그 두 가지가 좋습니다. 즉 한 군데는 지금 녹색 지보등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물속에 보면 찌 다 보이시죠? 찌 밑에도 케미를 제가 달아주셔야 합니다. 케미 달고 그 다음 제 안에 또 전자 내나 그것도 달아주셔야 합니다. 그걸 안 하면은 제대로 잡지를 못합니다. 제가 방송에다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래,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끝은 다 왔습니다. 끝은 다 왔고요. 자, 여러분들, 저쪽에, 여기에는 지금 석축입니다. 석축인데, 지금 저 안에 보시면은 한 사람 낚시하는 거 보일 거예요.
저 안에. 굉장히 와, 또 앞에 바위 태풍에 그 많이 넘어갔네. 이렇게 유실이 굉장히 많이 됐네요. 아랫번에 오면서도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저 안에는 지금 보면은 저 안에 지금 사람은 낚시하는 사람 한 사람은 저기는 병해동이 꽃장 잘 올라오는 곳입니다. 낮에. 자, 여러분들 다시 이제 내려가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때 그 칼치 종을 올렸을 때보다는 오늘은 배로 못하네. 여러분들. 그러나 사람은 많습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오늘 날도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닌데, 추운 날씨는 지금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추운 날씨는 바람은 조금 있으나 추운 날씨는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잠바를 또 곱게 입어서 그런가. 밤이고 낮이고 캐스팅 할 때는 뒤에 사람들 확인을 좀 하고 캐스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밤중에 보면은 대도로 보면은 뒤에 사람을 확인을 안 합니다. 사람 확인을 안 하고 캐스팅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도 진이 갔을 때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제가 조항을 올렸을 때만 하도 고기가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올리는 것을 못 보겠네요. 그 대신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이봐라, 이렇게 확인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 캐스팅 하는 거 봤었죠? 저래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사람 들어오는 것도 지금 현재도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고 있고 많이 또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죠? 잘 보인다. 끝이가 어떻게 미치? 물 들어가려고. 물 들어가면 됩니다. 저 우르는 방송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요런 자리에서는 두 군데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래 지부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방송하는 자리거든. 여기도 지금 방송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내면적 고기 어종을 정해 놓고 방송하지 마세요. 만약에 못 잡으면 야라고 시청자분들께 약속을 못 지키는 약속입니다. 좀 천천히 가세요.
그래서 칼치 좀 잡았어요. 한 마리. 한 마리 잡았어요. 나올 때 버뜩 잡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금방 이야기 들으셨죠? 한 마리. 저 위에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말고 여기에서는 많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꽃장 잘 나오는 곳은 아닌데 한 마리 잡았답니다. 아까 요 밑에 또 방송하는 사람들 있던데. 여기가 지금 방송하는 자리. 새는 싹 한 뿌리 잡아라. 졸라이. 싹 한 뿌리 잡아라. 자, 여기도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지금 방송하는 곳이에요. 수고들 많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 이기려고 옷들을 자꾸 이렇게 이겨먹으려다니까. 어종을 딱 정해놓고 낚시할 정도 된다면은 한 2년 이상은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시청자분들 한 2년 이상을 경험을 한 다음에 그때서부터 내가 찌낚시하고 좀 할지 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이 해주는 게 좋아요. 어종을 딱 정해놓고 이제 그때서부터 방송을 첫번에부터 딱 방송을 하면서 어종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저도 뭐 찌낚시하고 못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거, 내가 방송하는 거는 지금 완전 초보인들 한해서 거기다 잡는 모습을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잡는 모습을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투부터 제일 많은 게 원투거든요. 그래서 원투부터 해가지고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화면을 지금 이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대다.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밝은 데 가서 여기에서 화면을 좀 돌려볼게요. 화면을 좀 여기에서 화면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아따 좋다. 아,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대변까지 와봤습니다. 대변까지 왔는 그 결과물에서는 지금 우리 그 낚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이 더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한 마리 칼치 한 마리 잡았답니다. 한 마리 잡았고 그 자리는 낚시가 그 칼치대에서 많이 올라오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는 한 마리 잡았답니다. 그래서 첫 번에 왔을 때 그 사람 왔을 때는 자리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리 잡는 데 좀 문제점이 있었겠고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거 녹화방이지만은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낚시하는 제가 직접 낚시하는 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빠이 수고하셨어요.